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최근 북경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소위 国庆란, 국경절이 오면 하늘이 파래진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경절이 있기 전에 한 달 또는 한 달 반 이 정도 전부터 북경의 500km 이내에 있는 모든 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국경절에 북경의 하늘이 파랗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중국에는 기상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 날씨를 예보하고 하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기상국은 날씨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이지만 날씨를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있다든지 이렇게 국경절이 있다든지 이런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기상국이 그날 날씨가 청명한 날씨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작전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일까요? 주로 인공 강우를 통해서 합니다. 행사가 있기 전에 한 3-4일 정도 전에 비구름이 몰려오거나 습기가 많이 올려오면 습기 찬 공기 덩어리가 북경에 도착하기 전에 인공 강우를 실시해서 미리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작 북경은 맑은 날씨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중국 기상국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중국의 그 천문 관측 그리고 기후 관측 역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합니다. 역대 왕조가 모두 날씨를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수천 년에 이르는 날씨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기후 예측은 굉장히 정확하고 또 인공 강우의 경우는 너무나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또 통신에도 그 영향을 줍니다. 이런 국가 행사가 있기 전에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부터 모든 통신 운영사의 기계실을 봉쇄를 합니다. 기계실의 문을 닫고 그 철문에 마치 그 차압할 때처럼 이렇게 종이로 봉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못되게 하는 거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약 보름 정도까지 행사에 참석했던 중요한 인물들이 모두 북경을 떠날 때까지 포탈에서 두 달 반 이 정도 기간에는 중국의 통신회사의 기계실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서버가 다운된다든가 통신 장애가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각종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제한이 들어갑니다. 보통 중국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하려면 VPN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써서 이제 외국과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VPN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전화통화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 평소에는 묵인하던 이런 통신 프로토콜들을 이 기간 동안에는 차단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만일 수일 있다가 저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박사 어떻게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기간 동안 아마 중국의 통신에 대한 관제가 강화돼서 아마 유튜브에 접근을 못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통제이죠. 북경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교통편을 보면 항공편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북경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문 검색이 이제 강화되죠. 또 하나는 중국의 높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뜨고 내릴 때에는 주로 북경에 있는 군용 비행장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그 군위 또는 상무위원회 이런 데 속한 국가 지도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뜨고 내릴 때에는 북경을 비롯한 수백 킬로 내의 영공에 모든 비행기를 운행을 금지시킵니다. 여러분들 가끔 중국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셨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기다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뭐 보통 우리가 막 화를 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경우가 그런 국가 지도자가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거나 착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광동에 날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먼저 비행장에 있는 모든 비행기들이 못 뜨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호위용 전투비행기가 먼저 이륙을 하죠. 그렇게 해서 전투기가 먼저 이 북경 상공을 날면서 아무런 적기나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국가 지도자들의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이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해서 멀어지기까지 공항에 있는 모든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대기 중인 것이죠.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씩 기다리고 4시간, 5시간도 기다리는데 그 이유는 높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기로 했는데 회의가 점점 길어져가지고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 없이 모두들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가급적 고속철을 이용합니다. 특히 나라에 큰일이 많을 때, 지금처럼 국경절이 있을 때, 이런 때에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보다 고속철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죠. 고속철의 경우도, 그럼 철도의 경우는 중국의 철도부는 원래부터 군대와 같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철도부는 이런 그 교통 서비스를 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아니고 인민해방군 같은 그런 군사조직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철도를 이용하려도 모두 보안점검을 다 해야 되죠. 지금 같은 때에는 북경으로 오는 그런 승객에 대한 그런 보안검색도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들어올 수가 없죠. 소위 진징증이라고 하는 북경에 들어올 수 있는 특별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징증이 보통 때에는 2주 정도의 여지를 주는데요. 이렇게 국경절처럼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에는 3일, 4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줍니다. 일만 보고 빨리 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북경에 오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각종 보안과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길거리에서도 임검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 행사 때문에 오는 그 공산당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수배를 할까요? 북경에는 소위 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가가 그 집이죠. 집인데 그 규모가 보통 몇천 평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가의 경우에는 높은 사람들, 지방에 있는 성장, 성위, 서기 뭐 이런 분들 왔을 때 그분들이 보안에 신경 쓰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북경에 있는 안가를 몇 개 내서 그분들이 이제 그 머물 수 있게 하죠. 이제 그 다음에는 초대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소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죠. 뭐 북한에서 대동강 초대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원래 초대소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호텔이기 때문에 그 회원제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두 번 공산당의 초대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본 곳은 호텔의 그 생김새가 백악관처럼 생겼습니다. 굉장히 호화롭고요.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접근도 좀 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들은 이런 초대소에 그 묵게 하죠. 그리고 이런 안가라든가 초대소라든가 이런 근처에 가면 그 재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근처를 가시게 되면은 휴대폰이 전부 먹통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통신 보안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은 어떻게 수배를 하느냐? 보통 당교에 수배를 합니다. 공산당 학교, 당교. 근데 제가 이제 한국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당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개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한 연수원이나 뭐 고등학교 같은 거를 연상을 하세요. 근데 중국의 당교라는 거는 대학 캠퍼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강의동도 있고 대학본부도 있고 뭐 운동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다 있죠. 그리고 숙소,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 기숙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그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포 아파트 단지에 있는 단지 하나가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단지 하나가 그 당교 안에, 당교 캠퍼스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부급들은 이런 당교에 있는 기숙사, 기숙사지만 이제 저희가 가보면 그냥 아파트 한 채씩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의 간부들은 당교 같은 곳에 있는 숙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간부가 아닌 일반인들은 어떡할까요? 그분들은 좀 고생이 많죠. 이번 국경절에 동원되는 사람이 9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대부분은 이제 병력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온 국경절 행사 인원 9만 명을 어떻게 숙소를 해결하고 하루 세 끼를 해결해 주느냐 이런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어려운 임무죠. 대부분 군 작전하듯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산서성에서 전시상태 선포를 했다. 이거 무슨 일 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미국의 반중국 정부 매체인 파룬궁 계열의 이포크타임즈를 보시고 이제 그것을 소개를 하셨던데 그런 문건이나 그 발표는 산서성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섬서성에서도 있었고 북방에 있는 여러 개성 사실상 그 전국이 다 합니다. 이 국경절과 같은 행사 기간 동안에 군사적으로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일이 또 의외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군, 경, 공안 이런 조직은 모두 비상사태에 들어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그 군경 공안 쪽은 모두 명령이 점조직 방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온 명령만 알지 내 옆에 있는 부대가 어떤 명령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하북성 석가장실을 갔더니 거기 정부 관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경에 들어가서 진압한 부대가 바로 자기네들 하북성 석가장에 있던 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랴오닝성에 있는 심양을 갔더니 거기 있는 관료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천안문 사태 일어났을 때 북경에 들어가서 사태를 진압한 부대가 우리 심양군구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심양군구가 아니고 하북성에 있는 석가장 쪽에서 왔다고 하던데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우리 심양에 있는 군대가 가고 돌아오는 거를. 나중에서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천안문 사태 때 동원됐던 병력이 20만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등소평이 병력을 동원할 때 만에 하나 동원됐던 군대가 학생들의 의견에 동조해서 그들의 편에 서게 되면 이건 문제가 커진다. 심각하다. 그래서 부대를 여러 개의 부대를 독립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발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번 부대가 시위대를 진압하고 2번 부대는 그 1번 부대가 혹시 이상한 동향을 보일 때 1번 부대를 진압할 수 있는 병력이 가고 그리고 그 2번 부대가 이상 동향을 보일 경우를 대비해서 3번 부대가 또 동원이 되고 이런 식이 돼서 20만 명이 동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북성 부대는 자기들만 가서 진압한 줄 아는 것이고 또 심양 군부에 있던 부대는 자기들만 가서 작전을 하고 돌아온 줄 아는 것입니다. 이번 북경의 국경절에 동원된 병력이 9만 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행여라도 있을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군사 조직들이 모두 비상사태로 대기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상사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출동해서 북경에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떻게 지도부를 방위하는가 이런 작전을 세워놓고 있겠죠. 지금 이 정도로 이번 그 중국의 국경전은 굉장히 엄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국내 국외적으로 도전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한 미국의 현재 유화적인 제스처를 자꾸 보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미디어에서 이제 중국의 국경절에 대한 뉴스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국경절 뉴스 화면 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